So don't you tell me I am selfish just because I look out for myself. I've been happy working hard so I won't have to cry when I'm older. 안녕 여러분, 또 이렇게 생얼로 등장을 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어떤 메이크업을 해볼 거냐면요, 이제 또 가을이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가을 메이크업을 시작을 하는 게 되게 이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유튜브에 보니까 이미 가을 메이크업을 엄청 많이 올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더 늦기 전에 미지근 멀멀 베이지 느낌의 그런 색조들을 활용을 해서 위기밖에 없는 사람들도 분위기 여신이 될 수 있는 그런 메이크업을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기초를 다 해주고 온 상태이기는 한데요, 영상 업로드를 하고 와가지고 얼굴에 먼지가 좀 쌓여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셀리맥스 수정 화장 패드로 한번 그냥 가볍게 싹 닦아내주도록 할게요. 오늘 렌즈는 데메테르 13.5 원데이 페블 그레이인가? 그 렌즈고요. 직경이 되게 큰 편이고 애쉬빛이 도는 그레이 컬러예요. 그래서 웜쿨 따지지 않고 다 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렌즈입니다. 이게 수정 화장 패드로 닦아내주면 그냥 수분 패드로 한번 닦아내준 거보다 살짝 건조하거든요? 덴튼 구아바 수분 진정 크림 가볍게 깔아줄게요. 이게 젤 타입이어가지고 메이크업하기 전에 딱 가볍게 발라주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피부 결을 따라서 솜털을 좀 눌러준다는 느낌으로 우리 솜털이 난 방향대로 이렇게. 근데 여러분, 뭔가 저 스튜디오에서 찍으니까 메이크업을 좀 잘하는 사람 같지 않아요? 제가 사실 겟레디로만 찍었을 때 약간의 고충이 있었던 게 집이라는 그 배경이 항상 똑같으니까 제 스스로 뭔가 그런 메이크업 할 때 질리는 거예요. 메이크업을 하는 게 좀 재미가 없고 그랬는데 배경이 이렇게 호리존으로 그냥 하얗게 되니까 그런 거 없이 좀 다양한 메이크업을 앞으로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오늘은 보송보송한 그런 메이크업이 아니라 살짝 속광을 살린? 근데 그 속광이 기초에서 나오는 광이 아니라 메이크업으로 뭔가 만들어진 듯한? 하이라이터 광 같은 그런 느낌의 베이스를 연출할 거거든요. 그래서 베이스는 너무 글로우하지도 않고 너무 매트하지도 않은 그냥 딱 세미매트 제형으로 만들 거예요. 제가 요즘에 이 조합을 진짜 많이 쓰고 있는데 랑콤 땡이돌 파데는 뭐 워낙에 유명하잖아요. 세미매트하면서 좀 뽀용뽀용한 피부로 연출해주는 걸로 되게 유명한데 이게 살짝 붉은 편이라서 저는 얘 단독으로 써주는 것보다 좀 믹스를 했을 때 피부 컬러가 되게 예쁘더라고요. 이 큰 파데가 진짜 요물이에요. 단독으로 썼을 때도 피부에 진짜 쫙 밀착이 돼가지고 피부 편이 너무 예뻐지는데 이게 진짜 다른 파운데이션들이랑 섞어서 썼을 때 그 소생하지 못하는 파운데이션들을 소생시켜주는 느낌? 믹스했을 때 되게 좀 진가를 발휘하는 그런 파데고요. 컬러는 제가 일부러 너무 밝지 않은 요 02 바닐라 컬러로 가지고 왔어요. 왜냐면 이 랑콤 땡이돌 P001이 약간 핑크 베이스로 좀 밝은 편이거든요. 지금 이렇게 2호랑 섞어도 굉장히 좀 밝은 편이기 때문에 요 필리밀리 S 브러쉬 826번 얼굴 전체에 도포를 하는 게 아니라 한 겹씩 도포를 해주고 나눠서 발라주는 게 피부 표현이 좀 예뻐요. 그리고 오늘도 역시나 빠질 수 없는 스튜디오 17 팡팡 퍼프. 팁이 있다면 이 파운데이션의 양을 반반씩 손등에다가 덜어서 쓰는 거. 얼굴 전체에 올릴 거를 손등에 짜버리면 약간 손에 열감도 있고 이러니까 파데가 굳어버려. 이 반반이 다르게 될 수도 있어요. 남은 양으로 코부터 일단 쓸어주고 모공 같은 거는 얇게 얇게 펴발라줘야 커버가 되게 잘 되잖아요? 그리고 이거 섞을 때 비율은 1대1 비율로 섞어주시면 됩니다. 보통 한 볼에 한 펌프씩 짜면은 양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처음 발랐을 때 최대한 이 붓자국이 남지 않게 펴 발라주시고 볼 중앙이랑 좀 커버를 해줄 부분에 커버 프로 컨실러 00 라이트 제일 밝은 거 있죠?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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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찔끔 짜가지고 이 컨실러를 덜어서 파데랑 섞어주세요. 그러면 얘가 좀 묽어지면서 이렇게 환하게 바뀌거든요? 이 볼 중앙 부분 미처 내가 커버하지 못했던 부분 볼륨을 밝혀주면서 한 겹 더 볼에다가 깔아줄 겁니다. 이 볼 쪽이 유독 건조하니까 볼 쪽만 이런 식으로 그냥 올려주시고 나머지는 그냥 파운데이션 안 썼고 바로 그냥 컨실러 올려줄게요. 이렇게 해주고 그다음에 이 컬러들 섞어가면서 커버해야 될 부분들 터치해주고요.
이 미간 부분이 좀 꺼져가지고. 그리고 눈가도 꼼꼼히 밝혀주고. 이눈 밑에는 컬러감을 한번 밝혀줘놔야 메이크업이 좀 맑게 올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맑게 올라갈 수 있게 꼼꼼하게 이렇게 두드려주세요. 베이스 1차적으로 깔아줬으면 어바웃톤 블러 파우더 팩트 1호 페어 컬러고 이 얼굴 외곽 부분부터 살살살살 두드려주면서 유분기를 살짝 걷어내줄게요. 이제 쉐딩을 할 건데 롬앤 베러댄 컨투어 뉴트럴 웜 컬러고 그냥 요거 막다 섞어가지고 늘 하던 것처럼 그냥 자기 스타일에 맞게 좀 자연스럽게 얼굴 외곽 부분 그라데이션 주고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의 음영을 좀잘 줘야 돼. 그래야지 얼굴이 좀 쪼그매 보이거든요. 전체적으로는 그냥 한번 이렇게 해주고 코 쉐딩은 없으면 안 되는 에뛰드 재창조 메이크업 쿨 쉐딩. 약간 좀 오똑해 보이면서도 부드러워 보이게끔 짧고 오똑해 보이게 음영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펴줍니다. 진짜 메이크업에서 음영이 빠지면 좀 이젠 좀 허전한 것 같아요. 많이 색조보다 음영이 더 비포애프터가 큰것 같은 느낌? 이렇게 콧대가 좀 높아졌죠? 이제 이 파우더 타입 쉐이딩으로 이 위에다가 약간 코팅을 해주면서 조금 더 이목구비가 진해 보일 수 있게 해줄게요. 저는 이 그레이 컬러랑 이 제일 연한 브라운 컬러랑 섞어서 좀 얹어줄 거거든요. 가루가 뭉치지 않게 잘 털어주시고 이 끝에부터 모양을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넓적한 브러쉬가 되게 좋은 게이 넓은 면으로 코 벽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쓸어서 좀 바를 수가 있어서 되게 좀 간편하고 좋더라고요. 과해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살짝 진한 거 묻혀가지고 끝에 한번더 잡아줄게요. 그 다음에 이제 눈썹을 할게요. 클리오의 킬브로우 쉐이핑 파우더 브로우. 오늘은 좀 연한데 이목구비의 중심을 좀 잡아주지만 눈썹이 너무 돋보이지 않게끔 그렇게 연출을 해줄 거예요. 눈썹을 결달아서 잘 한번 빗어주시고 요 연한 컬러 이런 도톰한 브러쉬 써주시면 눈썹이 되게 잘 그려지거든요. 얘는 ELF 스머지 브러쉬고 제가 진짜 예전부터 잘 쓰던 브러쉬예요. 눈 앞쪽 말고 이 뒤쪽 부분 살살 빈 부분을 채워주듯이. 근데 사실 저처럼 눈썹 거의 없으신 분들은 이걸로만 그려주기엔 한계가 있어서 브로우를 같이 써주셔야 되고요. 눈썹의 결 자체는 잡혀있는데 수치 없다 하시는 분들은 요렇게만 딱 눈썹을 그려주셔도 아주 자연스럽고 예쁘게 그려져요. 저는 그냥 거의 눈썹을 좀 재창조해야 되는 수준이라서 요걸로만은 절대 안 되는데 일단은 이렇게 한겹 깔아주고 가면 눈썹이 좀 과해질 일이 없어서 예쁘게 연출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해주고 브로우는 에뛰드 베어 엣지 슬림 브로우 1호 다크 브라운 이긴 둥근 아치형으로 잡을 거거든요. 결을 잘 살려가지고 절대 뭔가 날카로워지면 좀안 예쁠 것 같아요. 그리면서 계속 이렇게 정면 한번 봐주시고 산 부분이 또렷하면 좀 약간 눈썹이 또렷해 보이는 효과는 있는데 인상이 세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산 부분은 최대한 이렇게 죽여주시는 게 부드러운 인상을 좀 연출할 때는 괜찮습니다. 이 앞부분이 좀잘 빗어져 있으면 좋아요. 이 앞부분도 모양 자체를 인위적으로 동그랗게 그리는 게 아니라 이 흐림 정도와 진하기 정도에서 모양이 또 바뀌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눈썹을 일정하게 그려줬지만 이 윗부분이 좀 흐림으로써 눈썹 위쪽이 조금 더 올라가 보이는 효과가 있잖아요. 음영이 조금 강조됐으면 하는 부분을 최대한 좀 진하게 냅두시고 어느 부분에 강조가 됐으면 좋겠는지를 한번 보시고 이 윗부분을 지우시면 이 밑에가 강조가 되니까 아치형처럼 보일 거고 이 밑에를 살짝 흐리게 하시면은 약간 위쪽이 강조가 되니까 좀 일자 눈썹처럼 보이겠죠?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생각해 주시면서 이 스크류 브러쉬로도 좀 눈썹 그리실 때 활용해 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눈썹 그려주셨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아이 메이크업에 들어갈 건데요. 웨이크메이크의 소프트 블러링 아이 팔레트 2호 생기 블러링이에요. 요 약간의 음영감이 잡힌 요 컬러. 요 컬러를 전체적으로 눈에다가 깔아줄 거예요. 많이 얹으면 얹을수록 좀 텁텁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한 번에 이렇게 올라가는 느낌으로 눈 전체적으로 아이라인 그릴 영역까지 넓게 깔아줄게요. 이 애교살 영역 밑부분까지도 그냥 진짜 전체적으로 물들여주는 느낌으로 이렇게 깔아줄게요. 이렇게 한번 깔아주고 음영감을 줄 건데 음영감도 약간 채도가 좀 살짝 들어가지 않은 뮤트한 느낌으로 해주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이 팔레트들 중에서 채도감이 제일 낮은 느낌의 음영감으로. 그래서 저는 요거 두 개를 좀 섞어서 음영을 줄게요. 눈 앞머리 부분이랑 쌍꺼풀 쪽.
이렇게 그냥 1차적으로 깔아주고 요 두 개를 섞어가지고 언더라인을 뒤쪽을 따라서 앞에까지 쭉 음영감을 살려줄게요. 이 브러쉬가 되게 단단하고 길고 좁아가지고 저처럼 이렇게 언더트임 메이크업 많이 하시는 분들한테 완전 강추드려요. 이 속눈썹이랑 가까운 부분이 음영이 잘 안 채워져 있으면 메이크업이 좀 조화롭지 않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잘 채워주시고 눈꼬리까지 이어서 이렇게 빼줍니다. 올리카 올리카 마이 페이브 피스 아이섀도우 다크 에스프레소. 이런 점막 같은 거는 무조건 이런 진한 브라운 컬러 섀도우로 채워주려고 하는 편입니다. 그다음에 라이너 가이드까지 그려줄게요. 언더 확장할 거 생각해가지고 아이라인이 그리기 어려우신 분들은 이런 장비를 한번 활용을 해보세요. 장비빨이에요, 진짜 메이크업은. 물론 조금의 능력도 필요하겠지만 제 생각에는 솔직히 메이크업 스킬 같은 거는 하면 할수록 느는 거고 처음에 시작할 때 이런 장비도 너무 중요한 것 같아. 애교살은 이 중앙 부분부터 그라데이션 되는 느낌으로 스머징을 해줄 겁니다. 이 브라운 컬러를 묻혀가지고 그라데이션 되는 느낌으로. 이러면 음영감이 좀 더 살아요. 메이크업이랑 좀 조화가 맞아지면서 이 컬러랑 살짝 섞어줄게요. 이 언더 뒤쪽을 조금 더 트여 보이게 이런 느낌으로 해주고 그 다음에 아이라인은 컬러그램의 음영창조 라이너 30% 음영이에요. 이게 원래 애교살에 쓰는 진짜 물탄 듯한 컬러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눈꼬리에다가 이 끝부분에다가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되게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아이라인을 그린 것과 티가 많이 안 나요. 아이라인을 그리고는 싶은데 아이라인을 진하게 그리면 조금 어색한 분들은 음영 아이라인으로 그려보시면은 되게 자연스럽게 연출이 되거든요. 원래 같으면 제가 이 눈 끝에가 만나는 부분을 좀 띄워놓고 아이라인을 그려요. 근데 오늘은 그냥 이렇게 붙여서 그려줬어요. 조금 다른 느낌으로 연출하고 싶어서. 투쿨포스쿨 아트 클래스 스머징 트임 라이너 1호 헤이즈 컬러로 눈매 좀 트인 거를 조금 더 해줄게요. 아주 살짝만. 뒷부분으로 스머징. 엄청나게 채도가 빠진 베이지빛 이 섀도우를 브러쉬에 넓게 묻혀서 눈가를 한번 정리를 해주면서 채도감을 조금 눌러줄게요. 이렇게 해주고 투쿨포스쿨 아트클래스 프로타주 펜슬 1호 샤이닝 린넨으로 애교살 밝혀줄 부분을 베이스로 먼저 깔아주고 이게 진짜 섀도우처럼 올라가가지고 부드럽게 글리터 같은 거 올리기 전에 베이스로 깔아줘도 되게 좋더라고요. 디어달리아 퍼펙트 디자이닝 섀도우 스틱 샴페인 바닐라 컬러. 어때요 여러분? 너무 예쁘지 않아요? 저는 되게 딱딱한 섀도우 스틱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발라보니까 되게 크림이에요. 눈 위에다가 딱 발색했을 때 이 발색 너무 잘 되는 편이고 광감이 진짜 장난 아니에요. 리퀴드 바르는 것 같은 그런 광감이에요. 눈 앞머리에도 해주고 이거 써줄게요. 밸런스 컬러. 약간 이 뒤쪽 위주로 넓게 이 눈두덩이 지나서까지 올라오도록 발라주고 앞쪽에는 이 시스루 컬러를 정말 옅게만 발라줄게요. 블러셔를 해줄 건데 이 어퓨 거를 일단 가지고 왔어요. 이게 과즙팡 베어크림 블러셔 미니. 되게 미지근하지 않아요? 이 팁을 바로 얹게 되면 약간 실패를 할 것 같아서 손에다가 살짝 묻혀준 다음에 퍼프를 이용해서 광대 부분부터 서서히 물들듯이. 아 근데 이거 손으로 발라주는 게 더 예쁠 것 같은데? 이런 크림 블러셔는 퍼프로 발라주게 되면은 약간 이런 광택감이 좀 죽거든요? 이렇게 하고 광택감을 좀 더해주면서 컬러를 좀 믹스를 하고 싶어서 어뮤즈 리벤치크 헬시밤 무화과 밤에서 이 빛이 올라오는 이 부분에만 포인트로 이렇게 콩콩콩 찍어줄게요. 코끝에도 V자로 약간 쉐이딩 라인을 따라서 발라주신다고 생각해주세요. 필로우 토크가 딱 핑크색 같은데 막상 발라보면 약간 이렇게 화이트 느낌으로 올라와요. 한번 끊어서 발라준 다음에 속눈썹을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여러분 이렇게 속눈썹 붙이고 마스카라까지 하고 왔고요. 제가 이 볼의 광감을 어떻게 살릴까 되게 많이 고민을 했는데 아주 아주 찰떡인 제품이 저한테 있더라고요. 비글로우 스틱 레디언스 선샤인 컬러. 다른 스틱 타입 하이라이터들은 그냥 되게 쫀쫀하게 바세린 광처럼 올라간 느낌이잖아요. 근데 얘는 이렇게 펄이 좀 자글자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손에다가 살짝 묻혀가지고 이게 좀 쫀쫀한 제형으로 발려요. 그래서
베이스 벗겨짐이 살짝 있습니다. 약간 블러셔가 벗겨진 부분이 있어서 어뮤즈 무화과밤 이 컬러. 이게 광을 먼저 깔고 블러셔를 덮으면 광이 조금 더 예쁘게 사는 것 같아요. 이런 느낌으로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립을 발라줄 건데 약간 은은하게 퍼진 듯한 립 라인을 또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입술 라인 외곽을 컨실러로 한번 정돈을 해주고 클리오 벨벳 립 펜슬 피치 베이지. 말 그대로 딱 피치빛이 나는 베이지 컬러라서 브라운 느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자연스럽게 이런 멀멀한 컬러들을 발라줄 때 립 라인 확장하기가 좋아요. 이렇게 V자를 만들어주고 딱 이렇게만 해줘도 음영이 확실히 살아가지고 이 블렌딩 브러쉬가 너무 좋아요. 이렇게 좀 은은하게 퍼지는 립 표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브러쉬를 너무너무 잘 쓰실 것 같아요. 그 어떤 립도 수채화처럼 만들어주는 브러쉬입니다. 이걸로 약간 립 라인을 좀 퍼진 것처럼 연출을 해줄 거거든요. 진짜 제가 썼던 그런 립 펜슬 중에서 블러블러한 그런 연출이 제일 잘 돼요. 립 라이너를 바르면 입술의 영역을 좀 확장시켜주고 오버립으로 좀 연출해준다라는 게 눈에 보였는데 얘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진짜 입술이 번진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얘가 컬러가 웜 오버립이기는 한데 여기저기 다 잘 어울리는 컬러거든요? 이 밑에 부분은 이렇게 정리를 좀 해주셔야 좀 깔끔해 보여요. 이렇게 해주고 요번 메이크업의 특징이 립이 진해지면 안 돼요. 절대로. 헤라 센슈얼 누드 글로스 너디스트 컬러. 얘는 이번에 출시된 건데 진짜 이게 광택감도 너무 예쁘고 되게 이렇게 비치는 느낌으로 올라와요. 그래서 레이어링해서 발라주기도 되게 좋고 입술에 얹었을 때 이 투명한 느낌 때문에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원래는 얘가 가을 뮤트 추천 립인데 근데 저한테 발라도 딱히 이질감 없이 아주 아주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주고요. 여기서 끝내면 안 돼. 이 립 브러쉬로 경계를 살짝 펴서 이 립 주변을 좀 흐리게 만들어주고 이걸 얹어주면 진짜 무슨 필터 씌운 것처럼 입술이 엄청 오동통해져요. 이 위에다가 한 번 더 이렇게 얹어줄 거예요. 진짜 예쁘죠? 내가 써봤던 거 중에 얘가 원탑인 것 같아, 아직까진. 이렇게 해주면 메이크업 끝났고요. 저는 헤어스타일링하고 옷까지 입고 와주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여러분 이렇게 스타일링까지 다 완성을 해봤고요. 멀멀한 이런 메이크업이랑 좀 잘 어울리게 헤어스타일도 좀 이렇게 청순하면서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느낌으로 해보고 앞머리도 살짝 시스루로 이렇게 내려봤거든요. 이런 느낌? 그리고 제가 의상은 막 이것저것 입어봤는데 뭔가 왠지 모르겠는데 이 뮤트한 이런 멀멀한 느낌에 화이트보다 블랙이 더 잘 어울리는 거예요. 고급스러워 보이기 때문에 이 블랙 상의가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어깨가 드러나는 이런 홀터넥 상의 같이 입어봤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만 인트로 찍고 나가보도록 할게요. 안녕! So don't you tell me